임대사업자가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이것 모르고 하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포괄 양수도라고도 부르는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오늘 설명드릴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세 납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는 아니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반임대사업자의 포괄 양수도는 제가 다음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 지자체면 시군구청이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가 앞으로는 그냥 임대사업자라고 할게요.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민간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하죠. 임대 의무 기간 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양도 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양도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포괄 양도 양수,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양도받는 자가 그대로 모두 다 넘겨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라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양도하지만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포괄 양도 양수로 파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제가 영상 안 만들었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포괄 양수도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 각각 조심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자,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는 사람이겠죠. 이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매도, 팔거나 아니면 증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물론 임대 의무 기간 내에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다면 굳이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 그냥 팔면 되니까 임대 의무 기간 내에 포괄 양수도 할 때 양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첫 번째는 과태료 3천만 원은 부과되지 않지만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이 됩니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추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제 혜택을 추징당할 때는 각 세제 혜택별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인 거죠. 여기서 아니 임대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면 임대 기간도 승계가 될 텐데 왜 세제 혜택별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느냐 했느냐를 따지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관련으로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다면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 이 두 곳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언급한 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이렇게 지자체와 세무서 각각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에서 요구하는 요건들과 혜택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서 쪽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이와 같은 세제 혜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의 포괄 양도 양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괄 양수도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만 포괄 승계가 되는 것이고 세무서 쪽에 있는 것들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취득세나 자산세 이런 세제 혜택 부분도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 세제 혜택별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못한 상태에서 포괄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제 혜택을 추징당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피해가 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 기간을 파시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에 있어서 임대 의무 기간이 5년, 8년, 10년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만약 5년인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 장기일반 민간임대 등록을 하고 한 6년째에 포괄 양도 양수했다라고 하면 이 양도세 관련 5년 이상 임대를 다 충족했잖아요. 이때는 세제 혜택이 추징되진 않겠죠. 하지만 8년, 10년인 경우에 8년 등록하고 나서 8년 다 채우기 전에 그 전에 포괄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임대 의무 기간이 5년, 8년, 10년 각각 다른데 어쨌든 포괄 양수도 한 시점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포괄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받은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낸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에게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물론 매입임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 동의를 구한 후 자진 말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세제 혜택도 추징되지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민특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차인 동의 구한 후에 자진 말소해서 양도한다면 역시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추징당하지가 않는 거죠. 때문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굳이 포괄 양수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 구해서 자진 말소한 이후에 아무에게나 양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앞으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자진말소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인 동의 구해서 자진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포괄 양수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괄승계, 그런 뜻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법 조문을 좀 보실 텐데요. 이제 민특법 제43조입니다. 2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리고 포괄승계에 대한 뜻은 반드시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도 받는 자의 주의할 점입니다. 역시나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증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하실 거는 현재 임대사업자이거나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돼야겠죠. 만약 미등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도한 임대사업자의 임대한 기간을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임대사업자의 남아있는 임대 의무 기간, 그 기간만 임대하면, 그 기간만 채우면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만 임대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죠.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임대 기간을 승계받는다는 건 민특법상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 기간만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와 같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임대 의무 기간은 승계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양수해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된 날부터 각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하고 나서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면 양도 받는 사람은 남아있는 5년만 임대하면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 그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임대주택을 양수해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가 된 날부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같은 경우에는 5년만 임대하면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충족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서 다시 5년을 더 임대해야, 그래야 10년을 충족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양도 받는 자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양도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세제 혜택이니까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는 앞으로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사업자를 승계받는다면 그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에 있어서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주변에서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면 괜찮아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정말 쉽게 생각해서 임대사업자 포괄 양수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